미끄러워. 그냥 갖고. 생각하겠습니다. 일단은 빨리 올라가볼게. 표범도 울고 갈 나무 타기의 달인 병만 씨, 이젠 생존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. 잠시만요. 이제 형 떨어지지 마요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등 털어, 등. 쇠파리, 쇠파리. 예! 뭐 하냐? 봐. 무릎 조심, 무릎 조심. 아니야, 그 나무에 떨어진 거 그 마비된대. 진짜? 어, 그 예. 나무잖아. 와, 기쁜 마음이 입 될 뻔했다, 지금 이거. 하지 마. 대박이야. 야. 괜찮아요? 이제 고만 올라가야 나무. 딱. 불에도 불을 가고요. 진짜? 여기 우유 있잖아요. 요거 우유예요? 맛있게 생겼죠.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 혀가 마비됩니다. 이거는 하지 말아요. 근데 이것도 구워서 먹으면은 먹을 수 있어요. 안에 지금 바로 먹을 수는 없고. 그렇죠. 구워서 바로 먹고 싶어요. 이게 익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데. 제가 했는데 지금 그냥 못 봐서 몰라서 먹어야 돼. 이렇게 정글 캠프 첫날 음식 획득. 이야, 생각보다 적응을 너무 잘하시는데요. 이제 나무 자르러 가자. 예, 이제 먹는 거 이 정도 되니까. 금쪽 같은 식량, 열대 과일도 비축해 두었겠다. 마음 놓고 본격 주택 사업에 돌입하나 했더니 이곳은 적도 근처, 곧 해가 질 시간입니다. 해가 지기 전에 지붕 먼저 말게. 지붕 먼저. 네? 집 말고 지붕이요? 우리 병만 씨 간이 많이 작아지셨네. 하긴 지붕 아래서 비라도 피하는 게 어딥니까? 바나나가? 먹어봐. 아니, 표 좀 보고 나는 괜찮습니다. 거기서 먹을 수도 있지 않나? 뭐 피부에 담은 쓰리다는 거 있었나? 내가 볼 때 티셔츠 같은 거 있으면 그러니까 있어요. 뭐, 맞아, 야. 네. 스치기만 해도 따갑다는 거 있다고 그랬지? 되게 막 그 벌레에 물린 것처럼 되게 따가워 지금 이쪽에. 벌에 쏘인 것처럼 되게. 그것 때문에? 아까 방금 그거 뭐지? 그 나무 때문에? 몰라, 아니 어떤 나무를 스쳤는지 물어보겠어. 아, 근데 지금 불같이 뜨거운 웰컴 투 더 정글의 환영식. 이게 지금 끈적끈적이에요. 여기 풀 붙였어. 장난 아니야. 이거 봐, 이거 봐. 병만족의 환영식엔 파푸아산 해충들도 총집합했습니다. 요 녀석들한테 한번 피를 보게 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. 심하구나. 해충이 심해. 이게 피바람인데. 그 쇠파리야, 쇠파리. 피바람 시골에도 있어. 흔들어 이렇게. 쌤이야, 이렇게 좀 섹시하게 흔들어 이렇게. 인적 없는 파푸아 정글에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VVIP 손님이 찾아왔으니 뭐가 있는데. 뭐가 물어요? 이야, 아주 해충들이 신났구만. 이거 뭐 정글의 법칙 파푸아 편은 해충들이 주인공인가요? 모기도 많고 지금. 이게 습하니까 파리, 모기 어떤 벌레들이 이래 많아요. 아, 모기들이 그냥 이런 도시에 있는 모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. 지금도 쇠파리가 붙고 있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만족의 주택 사업은 계속됩니다. 형님, 여기요. 여기 있습니다. 아, 던져. 던져도 안 받들어오시잖아요. 이거 갖다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. 여기까지 이렇게. 아니, 치웠잖아. 야, 의자 하나 만들어줘. 나 좀 앉아있게. 나는 걸리적거릴 것 같아, 왠지. 아, 자세 안 나오네, 진짜. 나의 체질이 안 맞아, 이거. 해보세요.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. 제가 되는 거 보고 진짜 여기서 재우나요? 네? 아, 진짜. 아까 바다 진짜. 아니 감독님. 네. 아니 정글 캠프가 있다더니 이게 무슨.